원래 오늘 이거 할게 아닌데 이게 게릴라송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아, 거의 재조립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재조립까지는 아니고 요건 제가 한번 반 정도 3분의 2는 제가 조립한 건데 파워랑 보드를 바꿔야 돼서 그냥 다 바꾸는 거야. 어떻게 보면 다 뜯어야 돼요. 결국에는 쿨러는 내가 안 달았어. 조립 대행이라고 봐야 되나? 쿨러는 분해 안 해도 되겠지. 내가 조립 안 했으면은 진짜 재조립비 받았을 것 같아. 근데 요건 재조립비까지는 안 받고 그냥 조립비만 받을 것 같은데? 이 CPU 전원선 때문에 이거 빼야 되네. 아, 다 빼야 되네, 이거. 뭐야.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게 등사각형이라서. 뭐, 이렇게도 되니까. 요거 보통은 이렇게 하죠, 보통은. 이렇게. 요게 이제 정식 방식이긴 한데. 스냅쿨러를 빼는 이유는 안 뽑히고 못 꽂아요. 전원 케이블을. 이거 나사 개선품이네. 대가리가 동그란 거 보니까 개선품입니다. 선이 이거밖에 없네. 쩐다. 요선 하나에 RGB 있고요. 텐선 있고 요거 RGB만 이렇게 있어요. 선정리만은 제가 안 합니다. 선정리는 하진 않고요. 재조립은 합니다. 선정리는 이제 선정리비만 받는 줄 알잖아요. 근데 선정리를 하려면 재조립을 해야 돼요. 재조립을 하려면 재조립비가 더 비싸거든요. 선정리를 돈 주고 할 필요 있을까요? 솔직히 나는 좀 그래. 선정리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돌아갈 텐데 컴퓨터가. 그래서 저는 그냥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저는 하지 말아라고. 아예 조립이 안돼 있으면 그것은 이제 조립을 하면서 제가 선정리를 하는 거지. 선정리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진짜 좀 돈이 아까운 것 같아요. 제가 돈이 아깝다고 말하는 게첫 번째가 케이스 가리, 두 번째가 선정리. CPU가 13700K네. 이게 지금 소켓 가이드가 되어 있잖아요. 요걸 빼면 원래 걸 다시 꽂아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원래 게 없으니까 바꿔야 될 거에서 빼가지고 일단 꽂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소켓 가이드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잘안 하려 그래요. 뭐 요즘에 13세대는 또뭐안 하는 또 추세라고 막 그렇게 또 말도 나오더라고요. 몇년 사는가 볼까요? 아, 21년 11월 산입니다. 아, 맞다. 중고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뭐, 소켓이, 흰 거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고. 진짜 이게 더 어렵다니까? 이것도 얘 걸로 꽂아줘야겠지, 이렇게 해서. 저몇개 사놨거든요, 소켓 가이드. 그냥 해달라고 하시는 분한테 그냥 해주려고요. 만약에 근데 제가 쓴다면 저라면 이제 소켓 가이드 할것 같아요. 아, 제가 내가 시간 나면 이거 한번 비교해보고 싶긴 한데, 13세대 가지고. 아, 시간이 없네. 메인이니까 여기다 꽂아줘야겠죠? 방열판은 또 빼려면 요거를 빼야겠죠? 아, 이거 사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케이스 거리가 있으면 참 좋아요. 맨날 제가 선정리 하는 얘기가 선정리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손댈 게 별로 없잖아요. 얘는 그대로 있으니까 얘는 다시 선정리를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리셋 스위치도 이제 없애야 돼. 구시대 유물 같은 거죠. 획일화된 돼 있다 보니까. 요즘에 USB 2.0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셋 버튼이 이제 케이스 LED 버튼으로 이제 대체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DLX21도 빨리 USB 2.0 없애야 돼. 3.0 두 개로 바꿔야 돼. 고급 케이스들은 보통 3.0하고 C밖에 없잖아요. 리셋 버튼도 없고. 엑셀, 포커스. 이거 떨어졌어. 이게 너무하네. 이 안에가 이거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이걸 붙여놨네. 이거 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네. 좀 약간 이상한 게 뭐냐면 이 글씨가 PCI라고 여기 써있는데 이게 보통 여기에 써있거든요. 여기에 써있고 여기는 안 써있어. 이건 커넥터 모양을 봐야지 어떤 건지 알수 있어요. 다시 불러. 아, 이거 좀 짜증나네. 이거 엄청 간단한 건데 이게 지금까지 한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딱 묶으면 이렇게 딱 이거 마음에 든다. 대충 하려면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해야 제가 돈을 받아먹죠. 그래서 위로 위로 다 했다. 안 켜지면 어떡해. 이분이 이것도 하는데 나는 저는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것은 그냥 놔둬. 에이, 메모리 핫스팟 쿨러. 내가 설명을 듣는데 지저분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기분 좋게 또 돈을 내고 돈을 받으려면 서비스 해줘야지. 아, 또 여기까지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뒤만 다치면 돼. 다쳐. Z690 이거다. Z690 지원 드라이버 바이오스 이거 뭐야? 204 아니구만. 최신이 아니네. 201로 돼 있네. 44 업데이트 한 번도 안 했네. 204로 해야겠네. 이거 에이수스라서 아마 이거 미 버전도 업데이트 하라 할것 같은데. 맞네. 일단 지금 SP가 94. 업데이트하고 봅시다. 오셨나 보다. 옆에 계십니다. 옆에 계셔. 이거 미 버전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94 나오는데? 11시 다 돼가네요. 이제 들어가서 밥이나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먹지?